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03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죠. 일단 비교할 것이 있는데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죠.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도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고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요네 가지인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미리 정할 수 있고요. 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의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 굳이 이자 붙이지 않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정 해제죠.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특히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도 필요 없고요. 또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라는 거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죠. 아, 무슨 말입니까?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경우인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행불능은 여기서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명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불완전 이행입니다. 개념은 뭔가요? 이행을 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경우죠. 자,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도 불완전 이행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를 하고 있으면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총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기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제 효과죠. 일단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원상회복과 추가로 별도로 다시 엔드입니다.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원상회복 의무만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3자의 관계죠.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3자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1번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받아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 자체가 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당사자이지 제3자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임차인은 해제로부터 제3자로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등기하기 전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구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의 가장 주된 특징은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 발생하진 않고, 다만 쌍방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면 언제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임대차에서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가 나옵니다. 자, 의죠. 자, 매매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매매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준비하실 것은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매매지만 지상권, 임차권,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일심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재산권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매매 예약이죠. 예약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게 되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부여가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들 중에 재산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과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행사 기간인데, 일단 행사 기간이 있다면 그 약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효력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입니다. 일단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그에 부수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인데 요물계약인 거예요. 따라서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하는 뭐예요? 요물계약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계약금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데, 첫째, 증약금적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이죠.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반드시 무슨 성질을 갖는 거죠? 증약금적 성질을 반드시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약금적 성질을 띠게 됩니다.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인데, 우리 민법은 계약금 수수가 된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죠.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의 일부가 지급됐더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죠.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의 위약금적 성질을 띨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계약금이 위약금적 성질을 띠기 위해서 반드시 위약금을 한다라는 특약이 필요한데,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죠. 자, 원칙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금을 뺏겨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또다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더라도 추가로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의 존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성질을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적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위약금적 성질을 가지려면 특약이 필요하다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을 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계약금이고요. 계약금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역할 내지 성질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실물 이해하죠? 글을 보시면, 자,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인도 전이냐 후냐 가지고 누가 과실 수취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하나 추가해서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죠.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의 항변이라고 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매수인은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 그 대금을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죠? 담보 책임이죠.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좀 양이 많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째 기억할 것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매수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매선의 매수인 이러이러한 것을 못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문제 풀기 위한 기법인 거죠. 그다음 매수인이 악이라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부분 담보침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다음 제척 기간인데, 일단 권리의 하재에 대해서는 1년이에요. 따라서 매수인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 되냐 몰랐으니까 아는 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다만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있는데 두 가지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물건의 하재에 대해서는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물건의 하재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인 거죠. 그 다음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첫째 기억할 것은 권리의 하재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지만 물건의 하재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이런 권리의 하재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매도했다.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환매입니다. 아, 일단 환매와 재매매 예약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 매도 담보 설정할 때 하는 거거든요. 자, 매도 담보를 설정하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가 환매와 재매매 예약이라고 하고요. 환매는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하고,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환매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동시. 계약도 동시 해야 되고요. 등기도 동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동시 해야 되고,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와 환매 관한 부기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특색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동시에 할 필요 없다라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은 또 기간의 제한도 없는데,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연장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럼 부동산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부동산에 대한 환매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환매 특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일단 5년이고요. 또이 5년의 기간 법적으로 연장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입니다. 일단 임대차에 대해서 정리할 것인데 존속 기간이죠. 자, 임대차는 첫째, 최장 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최장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를 약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쌍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인데, 요건은 만료 후 상당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도 만료 전 6월 1일,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도 만료 전이거든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만은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고요. 다만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는 거 조심할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자는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야?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똑같죠.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토지 임대차에 대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없었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줬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용입니다. 자, 일단 임차권자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모두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둘다 반환 시간임을 주의하셔야 되고, 행사 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반환할 날부터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 가능하겠죠. 그다음 건물 임대차입니다. 자, 건물 임차인이 부속시켰어요. 만약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됐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 매수 청구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 물론 이런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쌍방간에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요.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동시 이행변권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겠죠.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는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 토지 임대차, 비용, 건물 임대차는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숙지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차임입니다.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 구별하는 기준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문제예요. 만약에 무상이면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유상이어야 하니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이고 수확물을 지급하게 되면 수확 후 즉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차임을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기분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차임에 대해서 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민법상 임대차는 없는 것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08페이지입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 전대했다. 그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동의를 받아둘 책임,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조심할 것은 갑은 간접 점유자로서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왜요?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침탈이 아니니까요. 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인 거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병은 자신의 의무를 갑에게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합의 해제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됐더라도 병의 전차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죠.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럼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및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된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09페이지죠. 자, 일단 해지 통고입니다. 자,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해지 통고라고 하는데, 사유는 세 가지죠. 첫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 약정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요. 조심할 것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의 경과 없이 즉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하는 경우 두 가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전대한 경우, 또 차임 이익이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했고요. 그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또 일부가 멸실됐는데 그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민법 정리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민사특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